마란츠 ST8이라는 아날로그 빈티지 튜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아날로그 빈티지 튜너를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인터넷 라디오라든가 디지털 방식의 튜너에 비해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만듦새가 훨씬 좀 우수합니다. 버튼식으로 들어가는 디지털 튜너에 비해서도 압도적이고요. 인터넷 라디오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게 없을 만큼 조금 휑하죠. 물론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직접 이렇게 선곡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되게 우리의 추억을 또 손맛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마란츠 ST8 같은 경우는 음질적으로 최상위 분류에 해당한 아날로그 튜너는 아닙니다만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예쁩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소유의 만족감이 좀 상당히 높다고 할까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스커프 창이 선국에도 이용이 되고 깜찍이 김천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 오늘 지성 오라버니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사연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런 이사장님께서 식으로 움직이고 음악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볼륨 좀 크죠? 이걸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위아래도 버티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오디오 부분을 했는데 튜닝으로 해놓게 되면 튜닝 조절 창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기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디오로 넣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 수신되는 창이 따로 뜨고요. 뭐 주파수 창 같은 경우는 뭐 마란츠 특유의 파란색 글자 창에 위치 창이 빨간색 전구로 이루어지는데 LED로 좀 갈아놓은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LED가 아니고 전구면은 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몇 가지 튜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멀티패스. 이걸 끌 수도 있어요, 창 자체를.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출력이 고정 출력, 그리고 배리어블 출력 두 가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 출력을 결정해서 가변 부분은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와이드 주파수 수신, FM, AM도 수신이 됩니다. AM은 이제 요즘 좀잘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요 안에 줄로 이렇게 감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리는 맛이 또 상당히 좀 쏠쏠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T8 같은 경우는 정말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이 스커프 창 때문에 소유의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튜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질적으로 조정이 된 제품이지만 최상급 라벤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나쁜 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두툼한 정도의 사운드로 빈티지 튜너의 속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아큐페이지라든가 뭐 테크닉스라든가 뭐 어떤 브랜드가 잘 만든다는 측면보다 정말 튜너 수신 음악이 최상급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DAC 엄청 신경 쓴 것보다 그냥 딱 대번에 더 좋은 소리 나오는 튜너들도 적잖이 있거든요. 전송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음질적으로 우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기종, 그리고 그것이 잘 조정돼서 국내에 디엠파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진 기종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란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기종, 또 인기 기종만 노리시는 게 아니라 음질 좋은 기종을 또 따로 찾아보시게 되면 특히 뭐 독일산 빈티지 튜너들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말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기종들까지도 한번 써보시게 되면 아꼭 편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요런 즐거움이 또 따로 있구나. 인터넷 라디오는 뭐 비용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하시고 또 저렴한 튜너로서도 음질 좋고 수신율 좋은 기종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요런 약간 고급 라인업 쪽으로 좀 넘어와서는 또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또 만드는 부분에서도 저렇게 또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에서의 즐거움들을 겸비하고 있는 기종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디오의 매력 정말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93.1 기본적으로 좀 듣는 편이고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는 91.9MHz MBC인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좀 많이 듣고요. 또 최백호님도 추천받아가지고 가끔 들어주고 있고요. 또 89.1 아침에
박명수의 라디오 쇼 같은 경우도 그냥 재미있게 잘 듣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음악 생활을 하시는지, 투너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너 안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 이참에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쿼츠락 같은 이런 게 들어가면 정밀하게 이 위치를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움직여서 잡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아날로그 튜너지만 여기에 뭐 다섯 개의 메모리를 해서 한 번에 딱딱딱딱 넘어가서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종들도 있고, 앰프 내에 튜너가 들어간 것들을 보통 리시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리시버를 통해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모델들에서는 깜짝 놀란 소리를 들려주는 기종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 튜너 리뷰도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